뭔가 감성이 조금 올라와서 팬분들한테 뭐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고 나 좋아해서 너무 비비 좋아해서 너무 고맙고 이런 얘기하면 팬분이 너 누구니? 너 신비 아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그럴 때도 있잖아 막 취했냐고 이럴 때 近期推出新专辑的 VIVIS 来到金在中 YT 节目在朋友做宣传提到粉丝对三个成员的态度差很多新比和粉丝互动总是像朋友一样互闹他抱怨偶尔在泡泡上对粉丝发感性的话总是被质疑是喝醉了怎么会这样呢 내가 언제 한 번은 나도 약간 감성에 취할 때가 있잖아 가끔 새벽에 뭔가 감성이 조금 올라와서 팬분들한테 뭐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고 나 좋아해서 너무 비비 좋아해서 너무 고맙고 이런 얘기하면 팬분이 너 누구니? 너 신비 아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그럴 때도 있잖아 막 취했냐고 이럴 때도 취했냐고 나도 그럴 때 있어 나도 있어 그런 거는 근데 팬들 그런 술 먹는 거를 막 이렇게 단속하는 이유는 뭐야? 부러워서 너만 그런 큰 이유가 나는 지금 연습하고 일하고 있는데 어디 뭐 야간 가서 먹고 마셔? 어디를 가? 他们还说到有两个从出道就支持新比的粉丝，有一天竟突然递喜帖说结婚了，甚至连蜜月旅行都还只记得买礼物给新比。让金在中开玩笑说，会不会房间放的不是婚纱照，是你的照片，让新比吓得不行。 우리 팬분들끼리 결혼한 맞아. 그리고 뭐 대박이다 그거 두 분 다 내 팬이셨는데 되게 둘 다 차분하게 입고 와가지고 나한테 청첩장을 주는데 순간 엥?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 시간 되면은 뭐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 해서 진짜 몰래 가서 축의금 넣고 오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때 스케줄 때문에 계좌로 보내주지 계좌 불러 지금이라도 계좌 불러라 신혼여행 가서 제 선물 사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는 제 거 사지 말고 줄 것만 서로를 위한 선물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맙게 받긴 했는데 이걸 왜 나한테 줘 아니 이렇게 결혼식 사진 말고 신비 사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